자, 계속해서 시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진 연구위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먼저, 안 의원님부터. 네. 안 의원님, 우리 그 무슨 얘기 오늘 해주십니까? 무슨 얘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내일 금통위도 있고 아, 네. 이제 최근에 네. 화두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연준의 금리 정책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계신데 사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네. 더불어서 최근에 약간 그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연준도 계속해서 올린다. 우리나라도 따라 올린다. 이런 컨셉이었다면 이제 내일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는 네. 25BP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좀 네. 전체적인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왜 이렇게 컨센서스의 변화가 나타나고 네. 있는지를 말씀을 네. 드리고 좀 어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컨센서스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네. 좀 좋습니다. 편안하지 않으실까. 네. 네. 저희 맨날 미국 얘기만 하는데 네. 한국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25BP 올리는 게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인 지금 네. 예상인데 네. 위원님의 생각은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50BP라고 아.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네. 논리를 쭉 근데 한번 결국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이제 그 컨센서스 이제 시장의 분위기 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맞죠. 네. 저는 뭐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우선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25BP라는 컨센서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정은 25BP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시장 컨센서스에서 컨센서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16분의 의견 중에서 뭐 채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16분의 의견 중에서 13분이 지금 25BP로 네. 맞춰져 있고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융통화위원님들 여섯 분이 계신데 지난번 회의 때 50BP를 올리면서 4-2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분은 50BP를 올려야 된다. 대신에 두 명은 아니다 이제 25BP로 속도 조절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실제로 50BP 결정이 됐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출된 발언들을 통해서 살펴보건데 그 네 분의 50BP를 의견을 내주셨던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약간의 톤 조절을 하신 듯한 뉘앙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통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비중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총재의 캐스팅보트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결국은 다수의 의견으로 25BP로 결정이 될 것 같다. 아, 4-2에서 2-4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지금 뭐 변화되는 감지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으로 실제 결정은 좀 쏠림이 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이제 뭐 제가 50BP로 해야 된다. 네. 될 것 같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환율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뭐 많이 거론도 됐고 실제로 지금 뭐 속도 조절론 얘기 나온 것도 금리를 서서히 늦춰갈 테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갈 테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최종 금리 수준은 더 높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거의 지금 뭐 정론으로 거론이 되는 상태에서 네. 지금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 보폭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따라갔죠. 계속 네. 뭐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따라갔는데 대조되는 게 이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왜 다른 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을까? 네. 그래서 연준은 계속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따라 올렸고 일본은 금리는 고정인 상태에서 통화 정책 디커플링이 나왔죠. 네. 그 결과물은 결국 환율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따라 올릴 것이냐? 네. 그렇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에 더 치중을 해서 금리를 묻고 오히려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은 용인을 할 것이냐? 의 차이가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 결과물은 결국 엔화 초약세로 귀결이 됐었죠.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그보단 덜했지만 그래도 글로벌 달러 강세 여파는 피해갈 수 없었고 네.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50BP에서 25BP로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변화된 이유는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있었던 11월 달에 있었던 그 연준, 네. 연준의 네.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 속도 조절론이 언급이 되면서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버퍼 역할이 확보가 됐다라고 시장은 느꼈고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자연적으로 조금은 톤다운을 시킬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네. 이 환율을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뭐 톤다운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요구는 지금 채권 시장을 비롯한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더욱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좀 금리를 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마침 환율도 좀 안정화되고 있으니 이제 금리 정책도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움직임들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또는 기축통화도 아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뭔가 선제적으로 더 안도하는 의사결정을 먼저 내린다는 게 혹시 모를 그러니까 미연 뭐 12월 그리고 내년에 있을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50BP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혹여 25BP를 올린 다음에 다시 50BP라는 태세 전환이 또 있으면 결국 중앙은행의 신뢰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은 일단은 연준도 12월 달에 50BP를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한국은행과 연준의 금리 차는 지금 100BP 차이인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25BP, 연준이 12월 달에 50BP를 올리게 되면 125BP 차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 1분기 때 최종 금리 수준이 연준은 뭐 5%에서 5.25%까지도 지금 뭐 비등비등하게 컨센서스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1월 달에 25BP를 또 올리게 되면 150BP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한국은행은 조금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 견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환율도 최근에 안정됐지만 1%에서 1.25%까지도 몰라도 1.5%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상만 놓고 보면 지금의 어떤 움직임들이 쭉 이어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사실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내년에는 뭐 계속되는 경기 침체라든지 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불안감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는 이 단기 자금 시장과 어떤 크레딧 문제라고 하는 좀 특수한 현상들, 글로벌 대비해서 특수한 현상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심을 늦출 일찍 완화시킬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50BP에서 25BP로 내려간 이유가 자금 경색에 대한 그런 국내 어려움도 있지만 환율이 안정된 게 있는데 그렇죠. 두 가지가 환율이 다. 계속 안정되는지는 봐야 되겠다. 네. 그런 저희의 우선순위는 일단은 환율 안정 그리고 대외 자금 흐름에 대한 조금은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주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보면요. 미국이 5에서 5.25라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 프라이스가 5.25에 좀 가깝네요. 진짜 근처에 있는데 만일에 나쁘게 5.25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3.5까지 25 올리면 3.5인데 3.5와 5.25의 차이는 1.75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만 가더라도 3.5와 5와의 차이는 1.5고 그런데 1.5도 지금 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결국 우리도 25 그럼 3.75 5.25 그럼 1.5인데 그것도 부담스러워. 그것도 부담이죠. 결국은 뭐 요번에 25만 올린다 하더라도 25씩 요번을 포함해서 3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지금 많은 건데 지금 위원님 생각에 25 갔다 50 가는 경우는 진짜 괴로우니까 그렇죠. 차라리 50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죠. 25. 아직은 어떤 그러한 50BP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그럴 수 있겠지라고 용인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결국 정책과 시장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 프라이스 보면 미국 거는 진짜 5%에서 5.25 사이인데 우리 단기 시장은 그렇게까지 막 잘게 포캐스트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라이싱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시장 지금 프라이싱은 한 3.5하고 7.5 사이인가요?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뭐 단기 금리도 쭉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금리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단기 금리도 결국은 이러한 뭐 기준금리에 대한 뭐 최종금리 수준을 반영한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4%를 넘나드는 수준에서 국고 3년물 기준으로도 최근 들어서 뭐 3%대 뭐 후반 이렇게 좀 내려온 것도 결국 네. 그러한 기대들이 반영된 결과물.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5에서 그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저번에 이창용 총재가 3.5를 얘기했는데 그 3.5가 난 저는 지금도 헷갈리는데 그 말이 금년 말이 3.5라는 거였어요? 내년에 피크가 3.5라는 거였어요?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근데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겁니까? 있고 네. 네. 그래서 내년에 기본적으로 연말에 연준이 4.5, 우리는 3.5.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뭐 한두 번 정도 더 올린다.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들 좀 공감대를 형성했던 네. 의견이었는데. 근데 말로만 딱 보면은 내년 피크가 3.5인 것처럼 들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네. 흘러가고 있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한 현상들이 네. 최근 들어서 쭉 뭐 CPI 발표 이후 그리고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발표된 이후에 한국 시장으로 어떤 뭐 자금 유입도 많았어요. 그래서 환율도 더 안정화 된 요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컨센서스가 바뀌면서 또는 어떤 게 원인인지는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없겠지만 주가지수가 많이 오른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러한 컨센서스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또는 주가지수의 되돌림 그리고 환율에서는 원화의 강세가 어느 나라보다도 두드러지게 나왔다가 네. 최근에 일주일 동향을 보면은 오히려 원화 약세가 더 되돌림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이 돌았을 만큼 네.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아마 하루에 15원도 오르고 네. 오늘은 조금은 뭐 빠질 것 같은데 네. 글로벌 달러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뭐 1,354원 정도, 5원 정도에 거래될 것 같네요. 비교적 높은 편이죠. 네,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알겠습니다. 와이간 우리 금리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초반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에서 100BP 얘기가 그 100BP 거의 얘기했는데 125까지는 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가면 계산 잘 해보면요. 네. 175도 될 것 같고 그럴 때 너무 바빠질 수 있다. 2%는 안 될 거예요. 175는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해봐서 그리고 또 이게 날짜가 네. 같은 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있다고 그렇죠. 하다가 또 보면은 시차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국 금리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됐네요. 기준금리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를 앞두고 짚어봤고요. 정광우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네 어제 증시 우리 증시 보시면 좀 약세로 끝이 났었는데 네.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딴 데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예예. 예.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군계 일학 같이 아주 네. 수익률이 좋았었던 회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메리츠 그룹이었었는데요. 네. 상한가. 예, 네. 예. 세 개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 네. 관련해가지고서 좀 주주 환원책. 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좀 우리 쪽에서 부족해서 네. 좀 미진해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까지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좋습니다. 합니다. 네. 네.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게 어떤 개별 이슈에서 불거졌지만 어쨌든 이게 주주 환원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다. 뭐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일단 조금 배경 설명을 네. 먼저 드리자면은 제가 사실 이제 그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네. 저희는 그때 당시에 메리츠 금융 세 개 회사를 모두 보유를 하고 있었었어요. 네. 그리고 좀 장기 보유를 했었고 다 이제 5% 이상으로 신고를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는 네. 미리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주주 환원책에 있어가지고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사의 경우 좀 규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사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에 있어가지고서는 IFRS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본력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쵸. 해서 이 부분은 많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현금 배당 그리고 소각은 하지 않더라도 자사주 매입.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 메리츠의 계열사들 지주라든지 증권의 경우에는 자사주를 실제로 매입을 하고는 소각까지도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처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왜 상한가를 갔을까라고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향후에도 그 3년 동안에는 주주 환원율을 50%는 하겠다. 그 이상 하겠다라고 했고 이를 계산해 보면은 정말 배당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사실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회사가 갑자기 하겠다 그러면 네. 신뢰가 없겠죠.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그 관련해가지고서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를 지켜온 그런 레코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환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들 하시는데 좀 그 신뢰가 좀 쌓이게 되면은 마찬가지처럼 오히려 다른 금융사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게 인정을 받는 곳이 메리츠이거든요.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한 가지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현금 배당으로만 50%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메리츠가 한다고 하면은 소각까지도 당연히 이어질 걸로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매입만 있고 소각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근데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매입은 그 즉시 소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 나중에 뭐 이제 지배 구조로 쓰이는 것 아니냐? 아니면 나중에 조금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다시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매도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오버행이 아니냐라는 거여서. 박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사주를 샀는데 주가가 반응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조금 다른 경영자분들이나 아니면 주주환원책을 좀 생각하셨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이 사례를 깊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네요. 네. 저는 이 뉴스 접하면서 진짜 네.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메리츠 금융이 다른 금융사들에 비하면 좀 신생 기업이었잖아요. 좀 길게 네, 보면. 네. 그리고 굉장히 조금 한국 기존의 금융기업보다 좀 다르게 좀 글로벌 기준에 맞게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신선했는데 결국은 이런 그룹이 주주 환원책을 내놓으니까 시장이 환호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다른 데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원책을 네, 내려야 환원하지 자기 이익 챙기면 환호하지 않는다는 거를 분명히 불과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대기업에서 뭐 자사주 매입은 커녕 뭐 물적 분할 이런 거 볼 때 우리 진짜 화냈던 이유에 반대로 갔을 때 얼마나 환호하는지 이런 거는 지금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물적 분할 이후 예. 성장. 그 사실 이제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는 네. 것인데요. 뭐 서구나 미국의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노믹스 이후에 왜 시장이 환호했느냐라고 하면 네. 일본도 사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아니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개정이 되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 너무 계열사를 많이 상장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고 반대로 보게 되면은 뭐 소니 파이낸셜 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패밀리마트 그 다음에 엔티티 그룹의 경우에는 엔티티 도코모가 비상장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회사가 그 주식을 다 이제 걷어들여가지고서 그 더블 카운팅 문제를 해소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메리츠의 경우에도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상장사는 지주회사 하나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볼 때 지주회사는 반드시 디스카운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 이유는 그 회사에서 어떤 사업부가 정말 좋을 것 같아 사고 싶으면 그게 다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해외는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 그러니까 알파벳이 유튜브가 따로 상장돼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유튜브의 가치를 사고 싶으면 알파벳으로 그렇죠. 예, 매수가 네.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들이 일본조차도 개정이 되면서 바뀌어 네. 나가고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반대로 갔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주가가 왜 부진하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런 구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메리츠는 이제 정반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충분히 투자자들의 환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물적 분할 관련된 그 개정이 된다고 했던 게 아직 개정 안 됐죠?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게 개정이 제가 알기로는 되지 않았고 네,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방안들도 실효성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물적 분할된 회사의 지분을 받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되면 마치 주주 가치가 지켜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로 물적 분할하면 그 지분이 나중에 뭐 상장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한테도 배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네. 가령.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왜 의미가 없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경험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분할이 되고 그 즉시 상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즉시로는 비상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특히나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 펀드의 경우에는 상장 주식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약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분리가 분할이 딱 되는 순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네. 비상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모두를 보호해 준다 혹은 모든 주주들에게 동등한 이제 그 보호를 받게 해준다라는 것이 전혀 되지가 네.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를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주식 매수 청구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있어가지고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매수 청구는 장외 거래로 이제 분류가 돼서 그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리고 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 장내 거래보다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저희가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러니까 매니저 과거 시절에 보면은 매수 청구 발생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곧바로 공매도가 들어옵니다. 그 이하로 갈 거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국에서 얘기 나누고 있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격가지다. 그러니까 100%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서 다투는 것뿐이고 네. 정말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냐면 주주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올라가 있기는 한데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네. 상법 382조의 3항이라고 해서 네. 이사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결국에는 그 회사라는 것은 주주가 있고 그 주주들은 소유나 하고 있지만 직접 경영은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대림 비용이 너무 많이 생기기 예, 예. 때문에 그 이제 마치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회를 뽑습니다. 네. 그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상은 이사진을 뽑을 때 대주주가 지분이 정도 높으니 대주주가 원하는 대로 이사회가 구성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이제는 중요하게 되는 네. 것인데 네. 여기에서 이사회는 이사 충실 의무는 회사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주가 빠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생각하면 회사 주주는 동일한 거 아니야 싶겠지만 회사와 주주 간의 이익이 상충될 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럼 회사 주주 그 안에서 예, 네.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 간에도 상충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 네. 그럴 때에 이사진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무시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 이사진에서 전횡을 저질러도 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 거죠. 네. 예, 뭐 사실 그런 거죠. 대주주가 이사회를 뽑고 그 이사들은 대주주의 눈치를 봐야 자기의 그 위치가 유지되니까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주주 손을 들고 대주주는 소액주주 그냥 쌩 까고 나는 나중에 모르겠고 내 지분을 지키고 이런 것부터 해야 되니까 네, 주가 네. 내려가는 건 난 신경 안 쓰고 난 오랫동안 가져갈 거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해 주는 이 상법 개정이 일어나서 그 이사들이 자기들의 임무가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고 특히 일반 주주를 또 자기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나의 주주는 오롯이 대주주 저분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맨날 퍼가 남들보다 작고 PBR 낮고 저는 제가 약간 익사이트 됐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이런 점들이 이번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메리츠가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야 이렇게 하면 시장은 이렇게 환호해. 내 생각 좀 잘해봐야 돼. 네, 네, 영원히 그리고 사실 뭐 막말로 그렇게 경영자들이 대주주만 볼 거고 대주주도 일반 주주 쌩 깔 거면 비상장으로 하지 왜 상장을 해서 사람 괴롭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거면 비상장해야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조금 시장에 나오고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부연으로 조금만 더 네.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사실 이제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는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공격성을 가진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우에 해외의 경우에는 소수의 지분만을 취득하고서도 아주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네. 뭔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진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가지가 하나는 이사진을 장악할 만큼 지분을 많이 취득을 하든지 네. 그리고 이제 주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사진을 새로 뽑을 때까지 아니면은 그 이제 과거 같으면 또 집중투표제가 먹힐 때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2006년, 7년 이때보다도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네.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었고. 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서는 이 점이 매우 힘들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틀어가지고서 한 사례를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SM에 대해 가지고서 예, 그 들어간 부분은 네. 감사부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점이 달라지냐 하면은 감사인이 선임이 되게 되면은 감사에 대해 가지고서는 회사 측에서 만약에 손실이 주주들에게 발생할 것 같으면 그 회사에 발생할 것 같으면 그 즉시 감사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사회가 즉시 개최되게 감사가 할 수 있고 이런 권한들이 네.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가 선임되어야지만이 이제 주주들이 누리는 건데 만약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 모든 회사에 이렇게 일반 주주들이 감사를 선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저는 이 점이 정말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만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사는 진짜 아까 얘기해 주신 382조 3항 그거 그 예, 예. 이사 충실의 원칙이 있어서 아직 안 되지만 감사 쪽은 어느 정도 조금 더 낫긴 한데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큰 그림으로 보면 법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기업을 하는 대주주가 뭐 할 수 있다고 정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남들 쌩 까고 이거는 진짜 신뢰의 문제지 법률의 문제는 사실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큰 그림인데 네네. 뭐 사실은 뭐 법률로 해놓으면 뭐 나쁜 짓 할래도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신뢰의 문제다. 실수한 대기업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와 네네. 윤리의 문제죠. 네, 신뢰와 네. 윤리의 맞습니다. 문제죠. 예, 네. 예, 예. 있겠죠. 어쨌든 메리트 개별 뭐 기업에 대해서 평가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환경치고는 어떻게 보면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나온 거고 시장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예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해봤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86번가 정광훈 대표, SK 증권 리서치 센터 안영진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